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세종시가 어린이 응급 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병원을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시설이나 장비 등이 미충족되면서 조건부 승인이 났고 이후 부족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올해 4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응급의료센터는 병상 8개, 소아과 의사 6명, 간호사 10명 규모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인데 이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0세에서 17세 인구가 유일하게 늘고 있는 세종시지만 영유아를 위한 치료시설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소아응급의료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세종시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너무 좋은 소식이다. 어린이 많은 세종시에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청년정책에 414억 원 투입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청년정책 사업비로 41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보다 무려 90억 원이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세종 지역 청년들이 가진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총 68개의 정책이 추진됩니다. 주요 사업으론 4-2 생활권 복합 캠퍼스 부지에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 교육과 연구, 산업, 주거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캠퍼스 부지에 추가로 대학을 유치해 대학생들의 유입도 더 늘릴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서울대와 충북대, 충남대 등 6곳이 입주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조치원에는 청년 로컬 콘텐츠 타운이 조성됩니다. 원도심이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원을 청년들의 활동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발돋움시키고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교사 성희롱 고3 학생 퇴학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원평가의 성희롱성 답변을 적은 고3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 퇴학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3 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해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확인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작성자가 A군인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해당 학교에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해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1월 교원들의 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익명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건데 행정형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성 발언까지 논란이 일자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아파트 매수 심리가 충북은 계속 어려워졌습니다.